벼감 남자고 예언서 길지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지가 기란 땅의 노래 사삼쌍공 근래 숨쉼은 38선 양쪽이 비어있는 곳 가까이 부른다. 1968 당치 1968년 생이 높은 밭에 마땅히 이른다. 2017년 8월 10일, 음력으로 6월 19일, 임진강 평화의 공원으로 집결하라. 2017년 8월 10일, 음력으로 6월 19일까지 임진강 평화의 공원으로 집결하시기 바랍니다. 1968년, 1963년, 빼면은 5월, 더하면은 11일, 금 비둘기 목인 토끼의 출생, 1963년 5월 11일생이 마땅히 이른다. 고해 중생, 구원 방주 풍랑파도 흉흉, 고해의 중생, 구원의 방주, 풍랑파도 물결 흉흉하다. 큰 산의 파도에 신의 장막의 다른 하늘의 땅. 해인 조화 평사 삼리 십승 길치. 해인 조화 평평한 모래 땅 삼리 1.2km. 십승 길지는 초평도입니다. 우성제야 우명성, 소의 성품이 있는 들, 소 울음소리, 일척삼촌 천인언, 38선을 헤아린다, 하늘의 사람이 말씀하신다. 불지중동 가련, 아니 앎은 중간 임진강으로 모여라. 울음이다 가련함에 도화 유수 무릉촌 복숭아 꽃 흐르는 물 굳센 언덕의 마을 남해 남조 야귀 발동 작반 남해 조선 야귀 발동 짝을 이 지은다. 불지 생로 멸망 입, 알지 못한다. 생의 길을 멸망으로 든다. 개촌 궁효 성조, 목인의 제후에게 준 땅, 집에 기란 별이 비춘다. 제후는 천자가 내려준 땅을 재워서 다스림으로 토자를 두개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린 땅, 초평도가 하늘에서 내려준 땅입니다. 이 초평도 가까이 이르시기 바랍니다. 자하지중 삼위성, 자하로 가는 중에 38선의 사람 설립의 성스러움, 성산성지 평천간, 성산성지는 평평한 신해천 사이에 있다. 초평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초평도가 임진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임진강이고 이 파란 물줄기가 임진강이고 임진강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초평도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깃들 성지입니다. 성배입니다. 마치 차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배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감로우비 심화발, 단 이슬 같은 비, 마음의 꽃이 바란다. 마이 제재 불지 찬, 말이 울고 우는, 아니 알고 이르는 언덕, 아리랑 동산. 조이 불지 남지 북지, 새를 이 아니 알고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간다.
우이 명명 부지 우왕 마망. 소가 이 울고 운다. 아니하는 소 가고 말도 간다. 이렇게 예, 길지가에 대해서 풀어드립니다. 아, 시간이 예, 촉박하니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